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난초마을이라고 하는 소나무 숲속의 아담한 전원마을입니다. 4층 다가구 주택과 대지 148평이 되는데요. 본 다가구 주택은 강릉 경포대까지 5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KTX 강릉까지도 5분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양호한 교통망에 위치한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부동산까지 가는 도로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강릉과 속초를 잇는 4차선 도로를 통해서요, 그리고 법원 검찰청 쪽으로 방향을 회전해서 그리고 율곡병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은요, 바로 우측에 보고 계시는 부분이 4층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담한 난초마을인데요, 총 6개의 4층 다가구 주택이 현재 있고요, 모두 만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새로 가온 신축 건물이죠. 현재는 한 개동에 모두 8개 가구 모두 임대가 만실로 되어 있고요. 4층은 주인 세대가 있고, 2, 3층이 4개 가구씩 총 8개 가구입니다. 현재 근저당은 총 5억 8천만 원이고요. 보증금액은 4억 4,500, 그리고 연 수익액은 5,932만 원이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층 다가구 주택은 토지가 약 148평이 되고요. 건물은 지상 4층입니다. 그리고 1층은 계단식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하나가 있고요. 데크, 그리고 2층과 3층은 8개 가구가 현재 있는데 모두 만실로 되어 있습니다. 4층은 주인 세대로 테라스 발코니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도로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원희 부동산의 위치고요. 좌측 상단으로 과학화단지 2km, 경포대 바닷가가 약 2.7km가 되고요. 강릉 원주대학이 1.5km, 강릉 KTX역이 3km, 우측 하단으로 안목 바닷가가 7km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죠? 네. 이게 몇층 건물인가요? 4층 겁니다. 4층 건물이죠. 이 건물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하고 2층 다가구 4개동, 3층 4개동, 그리고 맨 위에가 이제 주인세대. 주인 세대가 있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필로티 공법으로 건축하신 건가? 네, 주차장 해소 때문에.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는 아니고 올라가면 예. 딱두 세대씩이기 아, 때문에 그러네. 서로의 간섭감도 그렇지. 복잡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한 층마다 양쪽 옆으로 네. 이렇게 두 층이니까 이웃이 두 집만 있으면 되네. 네. 예. 복잡하면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네, 예. 시끄러워. 그럼 이게 이제 일반 2층하고 3층에 있는 다가구주택 일반 모형 모델이죠. 네, 일반 렌트. 렌트. 렌트 세대.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신 분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2층과 3층은 20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 가구,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 욕실, 화장실, 세탁실, 보일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이 2개인데요. 두 번째 방의 모습이고요. 아주 깔끔하게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매우 깔끔합니다. 그리고 각 방의 베란다의 모습입니다. 역시 신축 건물이라서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또방 위치에 따라서 다른 또 반대쪽에 베란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창문을 열면 세탁실의 모습인데요. 좌측은 이제 주방이고요. 세탁실의 모습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세탁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욕실의 모습입니다. 아주 최고급 자재로 깔끔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또 신발장도 아주 상당히 그 수납 공간을 넓게 해서. 요즘 신발이 많아요. 아, 맞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발 정리하는 것도 문제야. 근데 이 정도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집어넣겠다. 신발장도 아주 잘 만드셨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4층이죠? 네. 예, 4층 이제, 주택, 이게 주인 주택이라 그러나? 예, 4층. 네, 주인 주택. 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저 올라가서. 야, 이 방이 엄청 넓으네. 이쪽에 큰, 거실이죠, 이거는? 네. 거실이 굉장히 크다, 야. 와, 이 천장이 엄청 높네. 네. 야, 천장이 높다. 그 널찍하니 말이야. 창문도 이중 통창문으로 해서 창밖의 모습을 아주 훤하게 볼 수 있고. 여기 방이 하나 있네요. 네, 작은 방. 아, 작은 방. 근데 야, 작은 방도 이 아래 또 방이 또 하나 있네. 네. 이건 무슨 방입니까? 여기 다운 방인데. 아. 이게 스킬 공법이라서. 예. 네. 아하. 그러니까 저의 방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또 방이 하나 더 있구나. 근데 이 사장님이 천장 높이가 상당히 높다, 그죠? 넓직하네. 그래, 개방감도 있고 시공하죠. 그래서 이걸 더블룸이라고 그랬구나. 네. 두 개의 방을 하나로 이렇게 만든 거. 침실하고 뭐 여기다 침실하고 위에서 뭐도 사용을 하고. 자, 근데 공간도 참 이렇게 사이사이 활용을 잘 하셨어요. 자, 우측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도 미러 같은 방인데 이건 뭐죠? 다용도실로 쓰면 되겠다. 아, 이거는 아주 다용도실로 쓰면 딱 좋겠네.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작은 창고예요. 네, 작은 창고, 다용도실. 여기 이제 4층 주인 세대의 화장실. 네, 거실 화장실. 거실 화장실이네, 이거는. 와, 여기도 방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이거 안방이에요. 아, 이게 안방이로구나. 아유, 자기도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고. 와, 이거 아주 해가 참 잘 든다. 네. 그리고 바로 여기 또 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요. 샤워부스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창밖인데 와, 환한 게 좋다. 예. 테라스가 좀 돼 있네요, 그죠? 예쁘죠? 예, 여기 아주 밖에 훤해 보니까 정말 좋다. 예.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거야. 대관령도 보이고. 대관령도 보이고. 사장님, 여기는 좀 특별한데 이 아래는 또 뭡니까? 주방이에요. 아, 이게 주방이로구나. 이야, 여기 아주 주방을 아주 잘 만드셨네. 이야하. 풍수에서는 예. 손님이 왔을 때 주방이 보이지 않아야지 투자가 된대요. 그렇습니까? 네. 그 옆에 공간은 뭐 냉장고. 냉장고 놓을 자리. 이야, 이거 주방을 참 잘 만드셨네. 이거 여기 오시는 카페 같아요. 카페. 그러게, 여기 뭐 완전히 그 불도 번쩍번쩍한 카페 같은데. 자, 여기는 굉장히 또 넓은 공간이 있네. 이건 뭡니까? 여기는 그럼 이 집의 마당처럼 쓰는 테라스네. 네, 아주 넓. 야, 넓직한 게 좋다야. 그러게, 이거야말로 좀 특별한 단독주택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 맞아요. 근데 여기가 야, 풍광도 좋지만 여기 공터가 엄청 넓으네, 공간이. 네. 이거를 아주 또 널찍하게. 네. 개인주택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개인주택 야. 같은. 4층이지만. 그러게. 4층인데도 마당이 있는 것처럼 공간이 넓고 사방이 탁 트여가지고 아주 멋지네요. 이야, 설계를 잘하셨다. 하나님, 여기 제가 이 4층 이 건물을 보니까 특징이 W룸이 4층에도 두 개 있고 복층에도 W룸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특징적인데 한번 올라가 봅시다. 네. 공간 활용을 참 잘하신 것 같네요. 올라가니까 아, 여기가 복층이로구나. 근데 복층 면적이 엄청 크네. 야, 이것도 있고 여기에 이 방 작은 거 있는가 하면 여기 옆에 여기 엄청 크네, 복층이. 야, 이 높이도 그렇고 또 수납 공간도 있고 또 이쪽에 우리 사장님은 이 건축을 디자인하실 때 공간 요소마다 이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저기 참 아이디어가 좋으시고. 저쪽에 다 수납 공간이잖아요, 그죠? 네. 넓은 뜻이네요. 네, 아이들 놀이방으로도 괜찮고. 아, 이건 참 그렇게 써도 좋고. 네, 작업실로도 좋고. 작업실에도 좋겠네. 네. 그 창문을 밑에 있게 기역자로 잘 하셨어요. 이게 밝기도 아주
광도가 많이 들어오네, 이게. 지금까지 이 본 건물에 대해서 1층부터 2층, 3층, 그리고 각 층별로 4개씩 있는 각 가구까지 다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조 자체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 공간도 아주 최대한도로 넓어졌고, 네. 또 각 2층, 3층별로 공간 활용을 참 설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주인 세대에는 따블룸이 두 개가 있는데, 네. 그 공간도 활용을 잘 하셨고, 또 그 저기 그 주방 있잖아요. 아, 그거는 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하신 그러한 최신 공법을 이용한, 최신 자재를 이용한 그런 건물 다가구 주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아주 관리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1층 필로티로부터 2층, 3층, 4개 가구씩 8개 가구, 그리고 맨 위층 4층은 주인 세대 64평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로 볼 때 현재 근저당은 5억 8천, 그리고 보증금액은 4억 4천이고요. 총 연수익은 5,932만 원이라서 수익률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실인 그런 부동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